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팬더의 빈티지 스타일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사양이 조화를 이룬 라인업입니다. 팬더 USA 제작팀과 협업으로 완성된 픽업과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퓨어톤 아웃풋 커넥터 등 높은 퀄리티의 하드웨어가 사용되어 뛰어난 안정성을 선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재팬 FSR 컬렉션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네. 만나볼 때는 이렇게 두 대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죠.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재팬 FSR 컬렉션 2023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모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나 미쳤어요. 지금 화면에다 안 잡히는데 잡힐까요?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제가 들고 있는 이 기타는 네. 또 초록색이거든요. 제가 네. 초록색을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은총 씨 때문에 들어온 기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사장님께서 초록색 얘기를 하면서 은총 씨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컬러 자체가 되게 실제로 보면 고급스럽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보면은 뭐 어두워서 얘의 네. 질감이 그렇게 많이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면에서도 멋지게 나오는데 얘는 실물로 보면 완전 미쳤거든요. 깡패죠. 완전 미쳤거든요. 매칭, 헤드 매칭이 적용이 돼 있어서 네. 이게 뭐 외관만 보면 한 5,600만 원짜리 그 고급 기타들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옵션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좋죠? 좋습니다. 네.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스트랩보다 텔레를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이 텔레캐스터 매력이 장난 아니네요. 사운드도 사운드고 그러니까요.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이건 진짜로 아까 은총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물로 봐야지 이 느낌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색깔을 정말 정말 잘 뽑았다. 정말 잘 뽑았어요.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스트라토캐스터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텔레캐스터 역시 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내내 멋진 사운드와 편안한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기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무게도 좋고요. 플레이 컨디션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둘 다 일단 와 퀄리티가 제품 퀄리티가 이게 이게 저도 이게 그러니까 팬더를 계속 리뷰해보면서 느껴요. 요즘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멕시코 팬더도 굉장히 훌륭하다. 뭐 US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재팬 팬더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부터 좋았죠. 재팬 팬더는 사실은 정말 그 와 이렇게 저렴하게 팬더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지점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도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그렇게 썼었지만 저는 이제 재팬 팬더 57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재팬 팬더 60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프 그린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사서 무엇을 하느냐? 팬더 커스텀샵 60 픽업을 받거나 아니면은 텍사스 블루스 스페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픽업 자체를 커스텀샵 픽업으로 올림으로써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가성비로 잘 쓰고 아니면은 이제 재팬이다 보니까 약간 용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용기가 생기냐 나무를 팔 수 있는 좀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리어 픽업 쪽에 파가지고 험버커를 박아서 쓴다거나. 그래서 근데 그 기타가 지금 생각해도 사운드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재팬 팬더에서 아예 USA 팬더랑 이제 협업해서 해서 픽업을 완전 이런 식으로 애초에 박혀서 나오니까 너무 좋고 요즘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조금씩 다들 포기를 한 건지 인정하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팬더의 가격 상승과 이 모든 기타 브랜드의 가격 상승을 좀 인정하게 되죠. 저 또한 그래요. 네네. 리뷰어 입장이지만 저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구매자 입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타를 쓰잖아요. 뭐 사고 싶은 기타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아 씨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가격에 지금 이 외관이라면 사실 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퍼포먼스용으로든 뭐 저는 이걸로 레코딩도 충분히 뭐 남죠. 네. 뭐 옛날 기타들 생각하면 남아요. 이건 남아들고 아 저는 뭐 사실 오늘 보고는 이 녹색 때문에 이 스트랩에 대한 그 뭐 얘는 그러니까 좋아요. 네? 이, 마음이 많이 갔었는데 막상 쳐보니까 이 텔레캐스터가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다 빈티지 사양이고요. 사용된 일렉트릭 파츠는 전부 다 현대적인 사양. 그리고 맞아요. 바디도 이렇게 텔레캐스터 힐컷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연주하기도 편하고 빈티지한 팬더의 그 사운드도 잘 재현을 맞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팬더의 모든 정수를 담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맞아요. 이 시리즈는 꼭 한번 만나보시길 강추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